문송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 내가 개발자에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반드시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안 되는 건 없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삼성전자에서 사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하라고 해. 사피는 우리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야. 지금까지 총 7,400명이 사피를 거쳐왔는데 이제 서울, 대전, 광주, 구미, 그리고 부울경 다섯 개 지역에서 1,150명을 뽑고 있어. 1년에 2,300명. 만 29세 이하 대졸자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다 지원할 수 있어. 전공 상관없이. 피르키에어랑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뉴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고 제작하는 일을 했었어요. 사피는 1년 동안 하는 교육이야. 1학기에는 수준별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전공을 졸업한 친구들만큼의 실력을 가지게 되고 2학기에 들어가면은 전공 상관없이 5명 혹은 6명이 묶여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강사 그리고 멘토로 팀을 써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역량 향상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정말 현업 개발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졸업하게 돼. 사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피에서 받은 거를 다시 사회에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선순환이라고 보고 있어.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도 있었고 경제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어. 이때 사피를 했던 게 참 보람차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 교육생들한테 돈을 받지 않아. 오히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0만 원씩 교육생들한테 교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뭐든지 만들어 볼 수 있고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어가지고 그 1년 동안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두 삼성전자에 들어오진 않아. 친구들이 원하는 모든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심지어 경쟁사까지. 우리 회사에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사피라는 게 소프트웨어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라 생각해.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의 경쟁력도 향상하는 거라 난 괜찮다고 봐. 네, 사피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꿈을 이뤘다. 사피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억 많이 남는 것 같아. 뿌듯하고.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개발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사피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자신감이 좀 올라온 상태? 누구보다 실무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실무 중심으로 가고 알고리즘도 탄탄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다 부셔버린다는 상태죠.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좀 막막했었어. 사피 시작하고 1년 뒤에 코로나19가 터졌었거든. 교육은 멈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했었거든. 카메라가 익숙치 않은 선생님, 화상회의가 힘든 학생들. 근데 모두 똑같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 교육이 잘 됐었고 그 친구들도 결국 원하던 꿈을 이뤘던 것 같아. 안 되는 건 없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학부 때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메모리 사업부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 입사를 했어. 꿈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은 우연치 않은 기회로 꿈이 또 찾아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 배웠던 게 너무 커서 다음 학기에 실습코치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개발자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피를 통해서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내 꿈이야.